자, 1번 질문 앞에다가 씁니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라고 쓰세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 그렇게 써놓고.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EBS에서 공식적으로 준 제목이야. 그러니까 제목, 이 글이 제목을 쓰세요. 주제를 쓰세요. 이거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보여? 물음표가 보이네요. Q&A 타입. 여기서 여기까지 노란색깔 칠하세요. 주제는 노란색깔. 아니면 여러분들 딱 정해서 쓰세요. 주제. 주제문은 노란 색깔로 해. 주제가 뭐예요? 너의 특별한 노력이 기록될 것이다. 어디에? 마음에 그리고 기억 속에 다른 사람들을. 그럼 긴 문장에 벗이 없네요. 그쵸? 그 벗이 없으면은 주제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밑줄 친 거 해석하지 마세요. 알았죠? 단어 그대로의 뜻이 아니니까.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이 말 한 번 몇 번이야? 정답 4번. 시간 없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똑같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모여갖고, 이거 기억된다, 정답 4번 끝. 이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수능을 하는 거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성적 관계 없어요. 근데 다 맞아요. 영어 세 과목 다 맞게 해줍니다. 공부 안 하고 가서 봐도. 내용 자체를 다 기억하게 해줘. 그렇게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돼요. 영어 공부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수능 수준의 영어 수업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수준으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런 글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또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적은 여러분들 뭐 0점 맞았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자, 당신은 그 얘는 비교급 강조부사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상이다 부사구로 쓰인 거예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성취의 목록급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그저 단지 당신의 어떤 성취의 목록, 리스트 그 이상이다. 자, 다음에 쓴 게 이때 강조 구문을 쓰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t is not able to be. 얘를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얘가 주어야 주어 그 동사에 이제 matters를 쓸 수 있죠. 같은 말이 뭐야? 카운터죠. 여기 카운트. 그치? 전부 다 일형식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수동태 안 돼요. 얘 동사야. 동사 일형식으로 여기에서 당신 삶의 진정한 점수 기록부라고 할게. 점수를 뭐 기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법, 나대의 법이죠. 여기서 강조 구문은 이렇게 써도 돼요. It is B다, not A다. 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It is not A다. 아, not A다. 네. 다음에, 아, 미안, 이거 아니지. 정신 차리고요. It is B다. 이렇게 쓰고 콤마 찍고 not A다. 이렇게 해서 A 빈칸 넣는 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not A 법이 강조 구문은 이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자, 이분법입니다. 앞에 거 빨간 거를 칠할게요. 단지 너가 뭘 하느냐. 아니네. 미안해. 정신 차리세요. Not only네요. Not only. Not only but also 강조 구문이네요. Not only but also 생략되고 상관없어. A는 당연하고 B조차도니까
상관없어요. 얘 빨간 거, 너가 무엇을 하냐도 중요한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파란 거, 어떻게 너가 그것을 할 거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야?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야. 지금부터의 내용은 전부 다 뭐야?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겠죠. 자, 그러면은 빨간 거로, 자, 이렇게 해서 이분법이라고 쓰고, 이분법. 상관없어. 나비법이든 나도니퍼 놀소든 상관없습니다. 이분법. How you do it. 색깔 칠했죠? 거기다가 빨. 다른 색깔로 이렇게 또 칠해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빈칸이라고 쓰세요. 빈칸.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할 거냐입니다. 득점 기록부에, 삶의 득점 기록부에, 그게 카운트, 중요하다야, 중요하다.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동사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하는 것은 아주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겠죠. 지금부터는 나도니 버드올소에서 얘 나와야 돼. 얘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가 얘라는 얘기야. 얘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게 더 그 이상이다. 너에 관한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뭐보다 이분법. 그럼 다음은 뭐예요?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죠. 아웃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냥 아웃이겠지. 기록된, 여기에서 기록된 득점 기록부에 기록된 아웃 보다는, 그치? 자, 그럼 이때 아웃은 뭐 이렇게 지우는 건가? 다해서 지우는 건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걸 얘기해 준대요.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뭐보다? 아웃보다도. 됐지? 자, 그것은 말합니다. 당신이 게임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얘 박스 칠한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당신을 게임을 가진다.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고 또 네모 치세요. 얘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 회복 게임이 뭐냐면 원래는 수준 높은 경기를 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나랑 싸운단 말이야. 폰토 시합을 해. 한대 때리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 야, 이 게임이 안 되잖아. 아, 하여간 나랑 이거 할만한데? 게임 되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경기력, 기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얘는 원래 이런 뜻이야. willingness to get involved in the action이에요. 그러니까 액션에 싹 들어가는 거죠. 그치?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어떻게 그것을 하냐지. 그치? 이 의미 몰라도 좋다 이거야. You have 게임을 보는 순간 이게 얘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인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니까 얘를 빈칸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무튼 파란 색깔이야. 됐죠? 그것은 좋은 거야 나쁜?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렇죠? 당신에게 110%를 준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걸 발휘했다라는 얘기야. 자, 빨라요? 괜찮아? 모든 수행, 당신이 삶에서의 모든 퍼포먼스는 뭐가 되어야 돼? 선택이 되어야 돼. 무슨 선택? 네가 해야만 하는. Have to must니까. Make choice. 선택하다잖아. 그러니까 너가 해야만 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파란 색깔이겠죠. 자, 당신은 그저 충분하냐? 뭐 하기에? Can't buy. 그럭저럭 살아가다죠. 그럭저럭 해 나가다.
당신은 그저 충분하냐, 그럭저럭 살아가기에 그저 충분하냐, 허락하면서 볼이 떨어지도록, 볼이 떨어, 목적어 목적적 보야의 사역동사고, 볼이, 네 앞에 뭘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베이스 히트 하면 그냥 안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에 대해서 누가 안타를 쳤나봐. 그죠? 안타를 위해서 해도 되죠? 안타를 위해서라면 너 앞에 공이 떨어져야 안타지. 떨어지지 않고 딱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어? 아웃이 되고. 그치? 응, 그치, 아웃. 얘는 뭐야? 공이 없으면 와서 딱 슬라이딩 캐치를 해야 되는데, 어, 뭐네?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냐, 이거야. 그쵸?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도 충분하냐. 그치? 아니면, 자, 그럼 이게 무슨 색깔이야? 갯바위? 빨간 색깔이겠죠. 그쵸?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파란 색깔 나와야 되겠죠. 너 자신을 밀어 넣는 거야. 수행하기 위해서. 뭐처럼? 올스타처럼. 올스타는 누군데? 레전드인데. 올스타처럼 얘는 레전드인데. 무슨 레전드? 레전드 플레이어인데. 네가 아는, 네가 될 수 있는. 자, 여기는 저기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네가 될 수 있는, 네가 아는 그런 레전드 플레이어인 올스타처럼 너가 탁 이렇게 할 거냐, 그치? 수행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밀어넣을 거냐, 그리고 다이빙 할 거냐. 그 볼을 위해서 다이빙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란 색깔이죠.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야. 지금 머릿속에서 얘를 까먹으면 안 돼요. How you do it을 까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물었습니다. 너희 큰 특별한 노력이 기록될 거래요. 마인드에, 메모리에, 다른 사람을. 그쵸, 우리가 손흥민 80m. 그치? 그냥 패스해주면 돼. 힘들게 80m 갈 필요 없잖아. 그치? 그냥 그럭저럭 하고 돈 받고 살 거냐? 아니면 존나 뛸 거냐? 힘들어도. 그치? 그래서 그걸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할 거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아침 8시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존나게 공부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고 조금 조금씩 할 거냐? 열심히 하면 되거나. 석영이가 널 기억한다고 평생. 그 말 하는 것 같은데요? 그치? 더 중요하게 너는요 가질 것입니다. 평화, 뭐야? 평화로움을 가질 거래. 마음과 셀프 리스펙트. 보통은 셀프 리스펙트를 안 쓰고 셀프 이스팀을 씁니다. 조금 어렵게 쓰면 셀프 리가드를 쓰죠. 리가드가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존중.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긍심이라고 하면 돼. 자긍심, 자존심.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가질 거예요. 그건 뭔데? 아는 거로부터 온대요. 뭘 알아? 네가 하는, 주는 거죠. 너희 바로 그 최상을 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Give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다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러면 또 파란 거로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또 화살표 내리세요. 전부 다 how you do it이야. How do you eat?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네가 진짜 게임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그치? 그게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잖아. 자, 내가 왜 이렇게 세 개를 블랭크를 넣냐면 이제부터는 선생님 마음이야. 선생님 마음이라고. 자, 공식 시험이라면은 얘가 블랭크에 나와야 돼요. 수능이라면 얘가 나와야 돼. 그냥 문제집이면 얘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내잖아. 그럼 얘를 낼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100% 나와야 돼요. 내가 찍은 거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루고, 그거 하나만 떠올리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 제목 적었잖아. 그치? 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니까 너가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얘인 거야. 됐죠? 그래서 너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는 거로부터 이런 게 온대요. 비록 뭐일지라도 밀당하네요. 밀당. 당신은 엔더 만들 수 없지만, 그 공을 만들 수 없지, 그 캐치를 만들 수 없지만은 뭐예요? 잡지 못하지만이죠. 엔더 바이엔지는 뭐야? 결국 뭐뭐가 되다죠. 캐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 얘기는 뭐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표대로. 그리고 대학에 못 갔어요. 그치? 캐치 못한 거잖아. 나 할 지라도 좋은 말 나와야, 나쁜 말 나와야 돼. 무슨 색깔? 파란 색깔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파란 색깔. 주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게 전설의 본질이다. 자, 여기서 대스. 주어, 이즈, 명사는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that 의미 쓰면 돼요. that은 뭐야? 앞 문장에 있겠죠. 앞 문장에 있는 거야. 앞 문장은 뭐야? 얘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 기억한다면서 특별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다 외우세요. 알았죠? 내가 말을 막... 자, 여기서도 뭐 저거 뭐 글의 순서라든지 이건 안 나와요.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1화 사건 전개 방식 같은 게 나와. 그럼 4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정답은 그냥 4번입니다.